로얄 초코 케이크입니다. 짠. 가격은 얼마였지? 얘도 아마 3천 얼마 정도 할 겁니다. 영수증을 버리셨군요. 영수증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. 왜 영수증 안 줬지? 투명한 영수증을 안 받았네? 그렇습니다. 아, 3,500원? 이야,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없네요. 역시 이래서. 이게 바로 집단 지성 아니겠습니까? 인정? 아닌데. 동의? 근데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? 맞아, 최신. 용비? 이것도 모르겠네요. 자, 빨리 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오징 어조림. 재밌는데요? 귀엽다. 짠.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? 네.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여보, 이 초콜릿을 자기에게 줄게요. 아니요, 그거는 마지막에 먹어요. 마지막에 먹을까요? 포인트잖아요. 그래요. 근데 이거 가르면 쫙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? 어떻게요? 갈라볼까요? 아닌가 보다. 단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콜릿이 막 나오는데요? 그거 맞죠? 그거 저 어디서 봤어요? 존맛이라고. 무슨 맛이요? 무슨 맛이요? 죄송합니다. 매우 맛있다고요. 매우 맛있다고요? 보이면 집어와야 한다고 들었어요. 와. 이걸 보여드려야지. 여보, 너무 커요? 좀 녹아도. 짠. 가운데 이거 뭐죠? 쇼콜라인가, 이거? 아닌가요? 맞지 않아요? 맞죠? 쇼콜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이거 완전 당을 빡 입에 집어넣는 그런 느낌인데요. 근데 이 진짜 고당도가 들어와서 그런지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맛인데 진짜 우유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드실래요? 우유 좀 나눠 먹을까요, 그러면? 하나만? 저희 집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우유가 항상 있습니다. 근데 또 막 그렇게 막 엄청 달진 않은데 되게 맛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물리지 않게 맛있다고 해야 되나? 물리지 않아요? 저는 이미 벌써 엄청 속이 달아요. 벌써 물렸어요? 약간. 누가 물었지? 일단 여보 한 입 사이즈에 맡겨줄게요. 네. 아까 사실 너무 컸어. 맞아. 진짜 그건 사실이었어. 코만한테 머리카락 생겼다. 좋은 머리카락 생겼어.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고마 내려와라. 뭔가 좀 그런데. 맛있어요? 우유랑 먹으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, 진짜. 진짜 잘 어울려요? 표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와, 이거는 무조건 우유네요. 와. 아니, 그냥 딱 한 입 아까 먹었을 때 너무 달았는데 이거 우유를 먹고 우유 딱 먹으니까 다음에 또 먹고 싶어지는 맛. 와, 이거 진짜 이건 무조건 우유랑. 저 이제 두 입째 먹었을 때 살짝 물렸거든요. 근데 우유를 딱 먹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지면서 완전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. 좀 과장해서. 이거 진짜 이 곰돌이가 보이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. 차였다고요? 아, 그러면 지금은 뭐죠? 자전거인가? 죄송합니다. 제가 아이고 참 어쩌다 이런 개그를. 제가 떠줄까요? 네. 떠먹을 수 있는 맛이 우유랑 먹어. 강력하게 내라고 했습니다. 힘내세요.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있잖아요.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보는 과정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또 더 좋은, 잘 맞는 그런 분을 만나서 다음 행복한 연애를 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. 홍님, 이건 받아줄 수 없어요. 구독 안 하셨나요? 왜 그래? 와, 마지막 한 입 거하게 하고. 이야, 얘는 완전 진짜 초콜릿 덩어리 촉촉하게 젖었습니다. 카투사 화이팅!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. 원래 헤어지면 안 잊혀지고 눈물 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. 뭘 한두 달은 그러실 거예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혀지게 만들어줄 다음 사람에게 더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고마움과 더 큰 애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? 여보, 초콜릿 드실래요? 네. 반만 주세요. 반 드릴게요. 양옆 아니면 위아래? 어려운 결정. 전 아래를 먹겠습니다. 곰의 입을 먹었어요.